XSFM입니다. IDWK. XSFM에서 제가 하는 일은 광고 홍보 20% 정도. 요즘은 유면상 PD가 그 일을 많이 하니까요. 대본 쓰고 편집하는 일이 한 30% 정도. 나머지 대부분은 출연자를 물색하고 스토킹하고 만나보고 친해지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걸 다 해도 친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민아 아저씨.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크게 웃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정 출연자 한 사람을 섭외를 하고 방송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도 걸립니다. 그 준비를 하고도 막상 방송을 하고 나면 결과는 전혀 제가 예측을 했던 것과 달라서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케이스가 다음 출연자입니다. 청취자들이 정말로 관심 없어 하는 분야의 연구자라서 아, 뭐 이런 얘기 괜찮긴 한데 구색 맞추는 의미에서 딱 한 시간만 녹음하자. 그 한 시간이 두 시간이 되고 세 시간이 되더니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됐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NYC에는 알리시아 키스, 남양주엔 정은정, 정은정 농축사인입니다. 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진됐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UPD님이 비상 시국회의 해야 된다. 그래서 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만났을 때 드레스 코드 어떻게 하냐. 그냥 예전에 공개 방송에서 임금님 옷을 입고 이렇게 했던 흑과거가 있어서 저는 제가 농축산인이니까 오늘 개량 한복에 올림머리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조명도 쏘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이라도 불러달라. 정샘물 불러달라. 네. 근데 결과가 이겁니다. 안 불렀다는 뜻이죠. 네. 저는 이 3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하는 이제 우리 그런 시덥잖음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시죠? 제가 조성주 소장님이랑 김민아 아저씨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제가 최고 연장자입니다. 다 제 밑밥이에요. 그래서 저 15분만 버티면 돈도 주고 책도 팔아준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신나게 그 방송 떠들다가 딱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아 누나 차례야 말할게 그러면 되게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UPD하고 윤세민 에디터 되게 제대들이 되게 다소곳해요. 그래서 나이빨로 밀고 나왔고요. 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에 등판한 지 꼭 1년째 됐습니다. 뭐 과정 다 똑같아요. 뭐 UPD의 몇 달 스토킹 그리고 이제 뻘쭘한 미팅. 사람 눈 잘 못 마주쳐요. 아니면 이제 제가 무서운지 그럼 막 계속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그래서 그때 뻘쭘한 미팅 그리고 이제 저도 쭈벼쭈벼 갔는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건방지게서 자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겁니다. 좋아하는 시 아닙니다. 뭐 꽃을 꽃이라고 불러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를 농축산인이라고 부른 바람에 저는 농축산인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자유 농축산인, 농축 참고인 뭐 등등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원래 본래 한 3회 정도. 근데 오늘 알았어요. 한 시간만 하려고 했었구나. 미안, 정말. 말한 적 없군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3회에서 한 5회쯤? 아무리 길어도 그럴 줄 알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10회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요파 씨처럼 질의 응답 시간까지 가져서 아주 방학 동안 애들 학원비 벌충해준 고마운 방송이었습니다. 고등학생 키워보세요. 학원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이제 비정규 강사들이 이제 겨울이 굉장히 그 아까 윤이나 작가님처럼 동궁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파고를 넘게 해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송 이력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의외로 칼럼니스트도 하거든요. 제 칼럼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열화와 같은 무관심. 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농민 이야기에 세상 사람 당연히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길 다니다 보면 농축산인 아니냐라고 되게 물어봐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농촌 사회학 연구자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주로 돈을 받고 글 쓰고 그리고 강의를 합니다. 대중강연부터 해서 초중고 뭐 시민단체 공공기관 불러주면 사실 다 갑니다. 일단 이제 소개받은 곳들 가면은 주로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저를 유출을 하거든요. 종자 연구자 혹은 이제 농업 기술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유통 농업 유통 쪽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 주최 측에 저를 설명하는 길이 정말 늘 만만치 않았습니다. 딱히 소속도 없어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싸라게 그냥 어디 대학교 뭐 교수 이러면 그 한마디면 되는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 소속사를 XSFM으로 예. 제가 진짜 예. 이 정도 충성 보여줬으면 이제 둘이 4대 보험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 제목에 아마 그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좀 난감해 하세요. 그 치킨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하면 핫하기도 하지만 코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고 이제 소개받은 데는 그나마 나은데 아닌데 이렇게 제가 하면 너무너무 난감해 하시거든요. 심지어 또 이 책이 그 서점에 보면 요리 코너에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을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썼을 때는 뭐 농업의 어떤 수직 계열화 문제 그리고 한국의 자영업 문제 이렇게 다뤘습니다라고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요새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알실 들으세요. 그럼 거기 다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제가 사학과 나온 줄 아세요. 사회학과 나온 줄 모르세요. 그 노동자, 농민으로 평생 사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너무 낯설고 그래서 거기다가 근데 농민인데 농촌 사회학이란 말하기가 더 어려워서 아 그냥 뭐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사학과 다니는 줄 알아라 이렇게 있었는데 대한민국 치킨전이 사실 저한테 좀 그런 의미였죠. 되게 재미없는 농촌 이야기, 농민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강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알아듣기를 바랬어요. 일단 좀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딱 중학교 3학년한테 포인트를 맞췄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거의 무학자세요. 그래서 아버지 읽으시면서 이해 못하시면 좀 속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뭔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했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소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딱 묻어갈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사회학과 이해찬 나온 사회학과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는 서울대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러면서 예. 네 아버지한테 이제 그 정도 예, 했던 소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농촌 사회학에서 나온 저작들이 농민들이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 알실에서 이 청취자들한테도 그런 속내가 조금은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쓰기를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 한 10회? 12회 정도 할 동안 내내 까불었거든요. 까불다가 맨 마지막에 희망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인구 통계에서 농민이 한 5% 내에 돼요. 그리고 250만 명 될랑말랑 막 이러고요. 그 중에서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0%를 차지합니다. 초초초 고령화인데 그냥 이렇게 많이 돌아가셔서 자연 소멸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 딛고 있는 현장은 어쩌면 소멸을 좀 전제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생긴 건 그래도 이렇게 좀 차도녀처럼 생겼지만 농촌 사정 잘 압니다. 가면은 할머니들 소원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집을 오신 거잖아요. 자기 고향이 아니라 평생 소원이 여기서 살다가 꽃상여 타고 영감님 옆에 묻히는 임종. 가끔 되게 절실하게 유언하세요. 영감 옆에 절대 묻지 마라. 그래서 그건 또 특별히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원 절대 안 들어줍니다. 이제 상여를 맬 상두꾼들이 없어요.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서 있어 보면 막 장례식 엄청 큰 축제거든요. 막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때는 콜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축제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장님 장기 집권하셨습니다. 충북 음성군 무슨 면에서. 근데 이 사람 이 큰아버지가 주로 이제 뭘 하셨냐면 염습사, 염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 많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염꾼을 염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조금 염습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엄청 질색팔색 하셨거든요. 저희도 이제 큰아버지 염하고 오시면은 막 밥 같이 안 먹었어요. 막 그 시신 만진, 시체 만진 손이라고. 근데 우리 큰아버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돌아가셨을 때 보람상조에 부르고 그리고 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농촌에 가면 지금 농협 예식장 없어요. 다 농업 장례식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폐허의 현장에 서 있는데 거기에 뭐 스마트팜, 기농기촌, 청년농업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염꾼처럼 그냥 마지막 적어둔다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치킨에 뭐 무슨 희망이 있나요? 그냥 그 치킨 자리에 사실은 카페에 커피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떡볶이, 피자 다 넣으셔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농정신문 한승호 기자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느낌 어떠세요? 제가 가끔 중학생 대상 강의를 갑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정신 승리를 해야 돼요. 나는 농축산이고 너는 가축이야 이러면서 네. 왜 말을 안 듣니? 당연히 안 듣죠. 들 귀가 없어요. 중1, 중2 거쳐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감히 그 시절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없어요, 절대로. 제 우리 둘째가 이제 중1이거든요. 그냥 인간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한데, 어느날 이제 이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중1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 나 뭉클해요. 이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 몰라 뭐 이런 거야 그 세대에 다 익스큐즈미니까 이렇게 패스했고요. 근데 뭉클하다는 말을 쓸 줄 안다는 거에서 되게 좀 놀랐습니다. 이 뭉클함을 가르치는 건 전 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삶에서 사건으로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왜 뭉클하냐라고 물었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손톱이요 이랬어요 저한테. 정말 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되게 X나 뭉클했구나 너 그러면서 예 네. 뭉클하단 말 사전에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뭉클한 순간을 만날 일이 없죠. 만약에 저 손을 직접 만져봤다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빡치게 뭉클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좀 이런 느닷없는 만남들에 많이 흔들려온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좀 미적거리면서 계속 농촌 사회학하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떠날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만남들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알실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도 여기 농민이 있다고, 예,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 박수 쳐야 될 타임. 감사합니다. 봐봐요. 되게 다소곳하죠.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대본을 봤으니까 대센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대센 할 때 죽을 뻔했어요. UPD가 저한테 다소곳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저를 납치해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빡센 일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구두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스켈레토 사주겠다는 구두가 아니라 새 책이 나오면 팔아주겠다고. 근데 요새 제 눈빛 엄청 피합니다. 원래도 눈 안 마주치는데 그냥 방송 편성을 안 하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침에 일찍 만났어요. 차 막히기 전에 오라고 저랑 그리고 홍성갑 덕질인 윤세민 에디터 해갖고 다들 이렇게 주화 입마 상태에서 이렇게 주절됐거든요. 제 포지션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예. 또 지방 농촌이었는데 그때 저 좀 깨달았습니다. 와 되게 촌스럽다. 촌스럽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됐어요.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 그리고 정말 망했구나. 그럼 날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헛걱됐냐면 제가 백남기 농민 투쟁기록 쓴 르포 작가로 파견이 돼 있었거든요.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다 제목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 좀 쓰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안 봐요. 대한민국 치킨전은 이미 요파시에서 다 팔렸다고 하고요. 예, 네. 책이 남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책,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을 쓰는 건데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전과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대한민국 치킨전 작가가 썼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치킨과 백남기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멸해가는 이야기고 가장 작은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꾼의 마음으로 좀 글 쓰고 살까 합니다. 되게 무기력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할실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커요. 이렇게 청취자들이 저에게 많은 응원과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메신저도 가끔 옵니다. 좋은 정보 주겠다면. 예, 그리고 같이 양계 사업 하자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치킨집 차릴 건데 아직 마지막 마음에 결정을 못 내렸으니까 꼭 말려달라고. 내가 한마디 말리면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요. 누가 나를 먹이는가 좀 전 늘 이상했거든요. 아니 그 많던 농민들 다 어디로 갔나.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뭐 70년대에 다 이촌 향도의 물결을 따라서 도시로 왔다. 70년대 이전에 농민들, 그러니까 농촌의 한 70%가 인구가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 다 대도시로 와서 하층 노동계급을 이루죠. 그 하층 노동계급의 대표적인 게 자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을 때 난전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자영업의 문제를 한국의 농촌 문제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잘 가는 국수집인데 8시 6분쯤에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9시가 클로징 타임이고요. 손님도 뜸해지는데 그때 이제 식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관심 많은 게 남들은 뭘 먹지? 이거예요. 그리고 특히 식당 주인들은 뭘 먹지? 뭘 더 맛있는 거 먹나? 이런 게 궁금한데 이날 홍합짬뽕 드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오늘 다 안 팔리거나 홍합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내일은 팔 수 없으면 로스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셨을 거예요. 혹은 두 번째는 느끼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치킨전 쓰면서 인터뷰 해보면 치킨전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드시는 게 비빔면, 불닭면, 떡볶이, 매운 라면 이런 거예요. 느끼하니까 속을 막 되게 긁고 싶은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한 3분 30초 뒤인 8시 한 9분쯤이죠.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와서 저처럼 가장 싼 국수 한 그릇을 시켜요. 그랬더니 젓가락 이제 들기 직전이었는데 젓가락 놓고 딱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말아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그러고 나면 저 짬뽕 되게 팅팅 불어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시 먹자고 또 끓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좀 익숙한 장면인데 이날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저도 되게 싸구려 강의를 갔다 오던 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들어가는 날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저 음식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탱하는 손, 나를 먹이는 손, 그리고 내가 늘 누구에게 삐대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좀 덜 까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제가 잘 가는 야식집입니다. 중랑구의 예, 엔트하우스라고 개미집입니다. 6시, 이 집에 슬로건 있어요. 6시 전까지 먹고 나가라. 낮 6시가 아니라 새벽 6시까지. 새벽 담당 주방 이모님이에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보통 이제 이모, 뭐 참모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날 이제 그 2시쯤 됐는데 저 화면에서 보이시면 잘 안 보셨을 때 밑에 그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텔레비전 화면에 이제 폭염특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곱부에다가 믹스커피 두 봉지를 넣으시고 뜨거운 물을 요만큼 타세요. 그 녹여요. 그럼 저는 거기다 얼음을 더 타거나 아니면 아예 취향껏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실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 요만큼 붓고 찬물 이만큼 부어서 가장 미지근한 상태, 맛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원샷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시고 나발이고 지금 그걸 따질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막 손님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고 막 술 취해서 이제 꽐라 진행되고 그냥 그 순간에 당을 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버텨야 될 새벽 6시까지는 버텨야 될 카페인이 좀 필요한 거죠. 저는 좀 이런 미지근한 믹스커피 같은 세상에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알실에 나와서는 하소연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겹지 않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냉커피든 좀 뜨거운 커피든 내가 먹고 싶을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런 좀 이야기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외로운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게 큰 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까 저 혼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 주십시오. 예, 저는 성장하겠습니다. 예, 농축산인 정재호입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